아, 눈물 닦아요. 네, 눈물 닦고 있어요. 네, 어이씨. 눈치챘어? 아이, 눈물이 왜 나지? 이상하네. 싱가포르에서 접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근리님. 구독자 40만 명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쌍용차 힘냈으면 해서 네 이랬다고 와주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일단 40만 구독자 감사합니다. 40만 구독자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 같은 쪼렘 유튜버가 어떻게 40만 구독자 분들이 와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렇게 40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뭐 그 중에 하나도 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한번 그 기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또 수해로 많이 문제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해로 요즘 뭐 어떤 정도 심각하냐면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아니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호우가 막 미친 듯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내년에도 이럴 거고 내후년에도 이럴 겁니다. 정말 엄청난 호우가 계속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지만 어쨌든 이 비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제가 40만이 됐으니까 기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해 돕기 40만 원 직접 입력해야 되는군요. 40만 원을 직접 40 하나 둘 셋 넷 40만 원을 직접 입력을 하고요. 후원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하고 가죠. 아무튼 이렇게 기부하고 나니까 아우 속이 시원하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400만원? 400만원이에요? 잠깐만 400만원이었어? 야 400이었어요? 했고요. 네 했고요. 오! 400이었어요? 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깐만, 이래도 되나?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렇게 기부하실 마음 있으시면, 네. 아, 400. 네,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네. 여러 가지 뉴스들 많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커뮤니티에 이게 있었어요. 플로리다의 한 부부가 파워볼에 당첨돼서 6,100억 원 당첨금을 받았대요. 칼시 슈미치, 이분 표정 보세요. 영화배우 같아요. 사모님도 영화배우 같은데, 이 사모님이 71세실에 3,700억 원을 한 번에 받으셨대. 아, 그치. 71세신데 30년에 나눠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 100살에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축하 파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잘 살고 계셨대요. 잘 살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계시고 돈 쓴 게 있다면 그냥 SUV 차를 한 단계 윗 모델로 바꿨대. 1억 원 주고 테슬라를 샀대. 아, 나 진짜. 아니, 요즘 복권 당첨되면 페라리 같은 거 안 삽니까? 요즘 복권 당첨되면 테슬라 삽니까? 야 진짜 공립학교에 1억 1,300억 원을 기부했대. 1,300억 원을 기부해? 아 눈물 닦아요. 네 눈물 닦고 있어요. 네 어이씨 눈치챘어? 아이 눈물이 왜 나지? 이상하네. 아 대단합니다. 아무튼 멋있는 분이시고요. 복권 당첨되면 테슬라 구입하는 거다. 네 이거 알았어요. 저도 복권 당첨되면 1억 원짜리 테슬라 한번 사보겠습니다. 독자분들의 메일부터 일단 보도록 할 건데요. 스파이샷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형 S클래스네요. 아 신형 S클래스가 우리나라 도로를 다녀? 신형 S클래스의 최초 공개를 우리나라에서 할 모양이에요. 아마 전 세계 동시에 하든가 한국에서만 하든가. 우리가 봤을 때 그 괴상하다고 느꼈던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뭐.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S클래스 예쁘네요. 이런 사진도 왔어요. 이 사진은 무슨 차입니까? 이거 무슨 차인지 혹시 아세요? 네, 소넷이에요.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 역시 대단하셔. 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스포티지 아니고요. 네, 소넷이죠. 아 소넷이 의외로 지금 모양이 예쁘거든요. 요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되겠다 싶은 정도인데 이 정도로 위장막 없이 다니는 거 보면 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정말 안 팔겠다는 것 같아요. 아 소넷 안 파는구나. 너무 아쉽다. 이 차는 뭡니까? 이 차는 지금
뭘 것 같아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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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테일파이프 모양이 되게 예쁘네. 특이한데요? 이쪽에 핀이 있어. 핀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하고. 2차 뭡니까? 지금 이거는 K7. 네, 맞습니다. 김동겸, 주성우님, 네, 제이님, 감사합니다. 토크업님, 아이고, 다 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지? 뭐, 꺼냈다 하면 다 하셔. 아니, 구독자님들은 도대체 모카를 왜 보십니까? 모카를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각자. 자, 이런 스파이샷을 보내주셨고요. 네, 스파이샷은 계속 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 오늘 원래 드리려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쌍용차가 요번에 갑자기 국유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있어요. 정확하게 쌍용차의 현 주소를 얘기를 해줍니다. 쌍용차가 14분기 연속 적자. 그럼 그 전에는 그럼 흑자를 낸 적이 있나? 제가 봤을 땐 한 번 빼고는 30분기 이상 적자였을 텐데.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도 참 대단하죠? 마인드라 그룹이 새 투자자를 만나면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신규 투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금융기관이 상환을 하라 이렇게 요구가 나올 거라는 우려도 나왔어요. 투자자는 나오지 않고 있대. 아무도 안 산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답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답을 뭐라고 제시하냐면 프랑스 정부나 독일 니더작센주 정부처럼 르노 삼성 폭스바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서 공기업이나 국유기업을 갖고 있으면 한국 정부나 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프랑스 정부나 독일 정부처럼 르노 삼성 아니죠. 르노죠. 르노와 폭스바겐의 지분을 갖고 산업 정책에 활용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쌍용차가 한 번 흑자가 났는데 딱 한 번 영업이익이 났는데 그 딱 한 번 영업이익 난 게 티볼리 플랫폼을 500억 원의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마힌드라에 팔았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마힌드라에서 지금 티볼리하고 똑같은 차를 만들고 있는 거 XUV300이란 차예요. 우리가 보면 티볼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릴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인도에서 4만 대 팔렸는데 우리는 겨우 500억 원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GM이 40만 대 팔면서 본사에 3천억 원의 로열티를 냈으니까 그러면 4만 대 팔렸으면 300억 원은 받을 수 있었겠네 라는 겁니다. 말 되는 것 같은데?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근데 40만 대 팔면서 3천억 원을 로열티를 냈다는 게 한 해에 3천억 원을 GM 본사에 냈다고?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GM은 한국 GM에다가 차를 팔게 하고 피를 빨아먹는 회사고요. 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빨대를 꽂는달까? 아, 이런 표현도 안 되나? 잠깐. 어쨌든 약간 가져가는 입장이잖아요. 투자해서 돈을 회수하는 입장. 근데 이거는 마인드라가 쌍용차에 투자한 회사잖아요. 근데 300억 원을 누가 받아? 누가, 어떻게 300억 원을 누가 주겠어? 저 회사가 지금 마인드라가 이 회사의 대주주도 아니야. 그냥 유일한 주주인데 여기서 무슨 뭐를 받는다고 해요? 지금 이상한데요? 논리가 조금 이상해요. 네,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정의학님처럼 그래요. 500억 받고 한 번에 팔아버렸다. 500억을 안 주고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참 회사를 샀는데 그 플랫폼을 내가 쓸 수가 없다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름에 마힌드라라고 안 써있다 뿐이지 지금 쌍용차는 마힌드라예요. 약간 뭔가 다르게 생각하신... 아,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아, 다른 법인이니까 돈을 주는 거. 예, 그거 맞긴 맞죠. 근데 다른 법인이지만 뭐 80% 대주주면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나? 약간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도 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법인이 달라요. 법인이 다른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 플랫폼을 현대차 연구소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아차 줬다고 해서 현대차 노조에서 우리 플랫폼을 기아차가 뺏어가서 우리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약간 다른 회사긴 다른 회사인데 어쨌든 한 그룹으로 봐야죠. 마인드라 그룹이라고 보면은 쌍용차가 거기 속해 있는 건데 네,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정부가 산업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국유기업이나 공기업 하나 갖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 쌍용차를 정부가 갖고 있으면 되게 나쁘지 않을까?
저는 되게 불안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렇게 갖고 계시면 산업의 폭이 넓어진다? 폭이 되게 좁아질 것 같은데? 되게 좁아질 것 같은 건 저만의 생각인가? 국유기업, 아, 글쎄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쌍용차가 되게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일 좋은 그림은, 여기 제일 좋은 그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좋은 그림은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를 다 묶으라는 거예요.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를 묶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 어떻게 묶어? 어떻게 묶어? GM 미국 회사, 르노, 삼성 프랑스 회사, 쌍용차를 어떻게 거기다 묶어요? 주력 차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쌍용차는 중대형, 한국 GM은 소형. 어? 한국 GM이 소형이야? 르노, 삼성은 세단이니까 묶으면 시너지가 있대. 무슨 시너지가 있지? 아, 도저히 모르겠는데? 상상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지금 이 주장을 진짜 신중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쌍용차 분들이 이걸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테슬라 점유율이 높고, 갑자기 테슬라가 왜 나와? 전기차의 테슬라 점유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 큰 전기차 보조금이 테슬라 이익으로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빨리 지금 쌍용차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경쟁력을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쌍용차를 인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이제 알겠네.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네.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쌍용차는 오프로드의 강점이 있다. 있다네. 아프리카, 중동, 남미에서 여전히 오프로드 차량이 경쟁력이 있고 이 장점을 살려야 한다. 말 되네. 여기 통일한국 시대를, 남북협력 시대 북한의 도로 상황을 감안할 때 가장 유력한 회사가 쌍용차다. 그러네. 그렇구나. 쌍용차가, 아, 남북통일을 보셨어, 이분들이. 이분들이 남북통일을 하면 쌍용차가 가장 유력하니까 정부가 쌍용차를 인수해라 이거지. 금방이네, 금방. 쌍용차 금방 살아나겠네요. 그렇게 쌍용차가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분들이 금속노조 분들이신데, 금속노조 분들이 인수를 하시면 어떨까? 인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쌍용차 주가. 이분들이 지금 쌍용차에서 안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쌍용차 주가는, 아, 잠깐만.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네. 쌍용차 주가가 6월 2일에 1,600원이었는데 5,000원이야? 뭐야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5배가 됐어? 4배? 4배 됐습니까? 쌍용차 주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쌍용차 주가 어떻게 된 거야? 야, 쌍용차 대박입니다. 와, 쌍용차 대박이네요. 야. 방이 터졌어. 방이 터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갑자기 막 읍읍읍 하면서 튀어나왔으면 진짜 깜짝 놀라셨겠다. 와, 세상에. 북한 개입, 국정원, 네, 아니, 털기 아닙니다. 쌍용차. 아니에요. 쌍용차 분들이 오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실수를 좀 획기로서니 그럴 분들은 아닙니다. 그럴 분들 아니에요. 세상에. 네, 배터리가 나가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조 여러분들, 정말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했고요. 쌍용차 분들 혹시 노여워하셨다면, 잠깐, 지금 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쌍용차 얘기 그만하고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또 열심히 쐈습니다. 지금 몇 개째 쐈죠? 595개? 이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 590개 쏘고서 속도 측정을 했더니 여기 스페이스X 스타링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야, 500 몇십 개 쐈는데 그거 다 뻥 아니냐? 그게 진짜 인터넷이 될 수 있어? 라고 다들 궁금해 했잖아요. 저도 사실 반신반의 했어요. 전체 계획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4만 개입니다. 4만 개의 위성을 쏴서, 그것도 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요. 이렇게 어느 정도 뭐 가벼운 망원경만 있어도 그냥 보여요. 그것도 또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스타링크 트레인이라고 해서 그 위성들이 슉슉슉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걸 갖고서 지금 스피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다운로드가 뭐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뭐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을 내놓겠다 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뭐 핑 42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정도예요.
위성 인터넷으로 핑 50에 다운스트림 30, 50 나오면 굉장히 빠른 게 맞긴 한데, 정영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렇죠. 위성 인터넷은 특징이 뭐냐면 아예 핑하고 다운스트림이 이게 뭔지를 보통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핑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핑 쏘면은 저쪽에서 퐁 하고 또 쏘는 거예요. 핑, 퐁 하고 쏘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 오는데 하나의 패킷이 얼마나 걸리는가. 요 시간이 핑이 길면 오래 걸리는 거죠. 클릭했을 때 한참 있다 페이지 뜨고, 근데 페이지 떴으면 한 번에 팍 뜨고, 요게 보통의 위성 인터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은 전체 밴드위스는 꽤 빠른데, 근데 이 핑이 너무나 늦었어요. 핑이 보통 지금 50ms 정도인데, 50ms 정도가 아니고 2000ms, 뭐 3000ms, 뭐 이런 수준입니다. 보통 위성은 그래요.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늦고, 대신에 한번 오기 시작하면, 한번 연결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다니는 배라든지, 아니면 전쟁터라든지, 아니면 산간오지라든지, 뭐 모든 곳에서 이런 속도가 똑같이 난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한 600개 정도의 위성을 갖고 이걸 했는데, 4만 개의 위성을 띄운다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속도로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아마 중국이나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뭔가 이렇게 차단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위성을 이용하면 이 막혀있는 인터넷들을 어느 정도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구글도 지분 투자했고, 그렇죠, 북한에도 사실 위성 안테나만 있으면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성에 연결하는데 그럼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일반인은 접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위성 안테나라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4만원 그리고 한 2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정말일까? 디자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위에 천장에 붙일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해요. 자동차 위에 천장에 붙이게 되면 자동차에서 인터넷을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 얘기는 자율주행차가 고해상도 지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고해상도 지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안테나가 이제 보편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만 돼도 대박일 듯. 아마도 가지고 있는 사이즈 용으로 뭐가 또 나오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내놓은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면, 이 스타링크, 뭐 일단 전 세계를 굉장히 빠른 초고속 인터넷, 지금까지의 인터넷보다 훨씬 더 빠른 인터넷을 뭐 아프리카든 뭐 난민이든 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자기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류 전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위성 안테나 하나가 있으면, 이게 뭐 위성 안테나 자체는 한 8만원 정도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해요. 계획은 그거예요. 계획은 그거여서 그 정도로 하면 건물 하나가 커버가 되니까, 건물 하나씩 커버를 하면 사실은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를 이용해서 이 5G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지국끼리 연결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위성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요. 전 세계를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더 똑똑하게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게 뭐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과거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막연히 우리 쌍용차를 국유화해 주세요 라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어딘가 기대려고 하고, 자꾸만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의 시대를 좀 더 연명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쌍용차의 월급 루팡, 아니면 쌍용차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많은 메이커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어떤 회사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회사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 힘드실 텐데 모두들 조금만 더 이해하고 그리고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